동해시의 한 음식점을 매개로 3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지역 외식업계가 방역 지침 준수에 대한 자발적인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도 재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의 한 음식점을 시작으로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동해시의 코로나19 사태. 해당 음식점을 매개로 지난 24일부터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39명에 달합니다. 확진자 중에는 공무원과 학부모 등도 포함돼 집단 감염 우려도 키웠습니다. 결국 동해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음식점을 중심으로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지역 외식업계는 자발적인 자성의 목소리도 높이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방역수칙 준수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겁니다. 사용자와 종사자, 이용자 마스크 쓰기,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더욱더 철저히 준수하여 우리 시의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해시도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14건의 위반 사례도 적발해 집합금지 위반업소 한 곳을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13곳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음식점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운영 중단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주인들이 이제 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퇴소하게 되면은 문을 다시 그열때그 업주에 대해서는 이제 방역수칙 위반으로 해서 그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원스톱 아웃지에서 일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 밖에도 동해시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관광객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주요 관광지와 외식업계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